김수미 배우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한 무속인 유튜버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김수미의 사망 소식을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을 자극적으로 수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배우 김수미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수미님의 명복을 빌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무속인 유튜버가 김수미님의 사망 소식을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영상의 썸네일과 제목을 자극적으로 수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김수미님의 사망 하루 전에 김수미씨 정말 큰일 났습니다. 김수미씨 저승사자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김수미님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이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을 더욱 자극적으로 수정한 것인데요. 이 영상은 김수미님의 사망을 예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김수미님의 사주가 좋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목과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수정한 것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제목 수정 전 이미 영상 시청을 한 네티즌은 제목 수정 뭐지? 이렇게 사람 죽은 걸 돈으로만 보고 싶은 건가 굳이 수정을? 여러분 제목 수정하신 겁니다. 속지 마세요. 남 죽는 것도 자기 홍보에 써먹는구나. 진짜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채널의 의도한 대로 역시나 25일 조회수는 약 14만회 정도였던 게 26일 현재 조회수는 24만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 막아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브 채널은 26일 김수미와 관련된 썸네일로 김수미 사망 원인 난리 났다. 김수미 심정지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제목으로 추가 영상을 올리며 논란 따위는 의식하지 않은 채 조회수 올리기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과 팬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에 현혹되지 말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정한 애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